아, 되겠는데? 되겠다. 많지 않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야 돼. 아, 집에서 그 밥 해먹을 때처럼 하면 되는 거죠? 찹쌀은 되게 늦게 밥 해먹을 때보다 좀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게 뭔데요? 근데 이건? 찹쌀. 찹쌀. 우와, 진짜 우유 같은 게 나오네. 이게 막걸리 같은데? 이쪽이 훨씬 더 막네요. 그러니까. 아, 됐다, 우리 다 했어요. 불 끌게요. 이거 누가 한 번만 내가 잡고 있을게. Alright. 다시 써야 되니까. 10시 54분이니까. 얘를 아직도? 아직도 10시 한 11시 안 됐어? 이거 옮기자 이쪽으로. 왜? 왜요? 얘 떨어질 것 같아 또. 아, 알았어, 아니야. 1시 54분이에요. 1시? 1시 54분에 풀린다고 그거 한다고. 알람 맞춰봐. 다시. 내가 해놓을게요. 이거 이제 물 따라내고 물 받침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 또 불려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옮겨야죠, 오빠. 오케이. 유리 해볼래? 아, 뭐 이걸 그냥 여기다 넣어. 아, 그냥? 그냥? 유리 아직 어려서 아, 힘이 좋을 거야. 아, 여기다 하나씩. 아. 와, 여기 밤도 여기 떨어져 있네. 안 남게? 엄마! 어, 저기 물배 원철로 다 남기면, 넘기면 돼. 아, 이게 지금 물 빼는 상황이야. 아, 한번 손 닦고 올게요. 물 빼는 돼. 이게 지금 필요 생명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하면 돼. 어, 하면 돼. 어, 다시 물 하면 돼. 아, 주스소리. 이거? 이거, 이거 오빠. 유비야, 그거 저기에 좀 깔아줘. 이거 또 아까 그래? 이거? 냇물한 거? 아니, 어, 여기 있어, 언니 하나. 하나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위에 넣어. 나도 깔았던 데잖아. 어, 고개. 아,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세 개만 딱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뭐 하면 돼요? 태영 언니? 누룩. 네, 이제 누룩을 뭐 하면 돼요? 빠야 돼요. 네? 누룩을 빠야 돼요. 아, 누룩을 빠야 돼요? 네. 그런가? 그거를 빠는 거 아니야? 어디 앉아가지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아니, 지금 이러니까 좀 언니, 이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금방 할 것 같아요. 일단 종이 한번 1차로 부수고 그다음에 아, 갈라지면 어, 넣지 뭐. 태영 언니네. 야. 어,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세다니까. 어. 씨? 매호 씨? 이걸로 네. 일단 종이째로 부시세요, 한번. 종이째로 한 번. 네. 와, 누나 진짜 정말 장난이다. 아니세요, 언니. 이긴 거 맞아? 아니야, 유리야. 깨놔야지. 오빠 그걸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걸로 집어넣어야 그래. 되나, 깨서. 네. 오, 깨진다, 깨진다. 어, 된다, 된다, 된다. 어, 앉으세요, 선생님. 아, 네. 오, 와, 이종혁이면 다 돼. 아, 그렇네.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말고. 같아, 같아. 응. 이거 되게. 그게 힘들다니까. 완전 힘들 것 같은데. 완전 가루네요. 네, 아니요, 완전 가루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운 있네. 것보다는 약간 얄쌀한 게 좋대. 근데 누룩이 뭐예요? 응?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그 막걸리를 이제 발효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약간 이스트 같은 거지. 우리가 빵 만들 때 이스트 넣고 그게 커지잖아. 그러니까 발효가 무슨 재료냐고? 밀. 역할은 아는데 밀. 밀. 밀이에요, 밀? 밀. 밀인데 가루가 있잖아. 밀 아래 쌀처럼 껍질 벗기면은 하얗잖아. 근데 이거는 겨라 그러잖아. 껍질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가른 거야. 같이 가른 거. 그래서 곰팡이 기운 갖고 있고 썩진 않고. 뻥튀기지 또 애한테. 물이랑 같이 섞이면서 그때 간이 살아나는 거야.
아부랑 같이 섞으면 얘 곰팡이가 다시 살아나.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막 누룩 막 섞을 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세균이 다 틀린다. 온도랑 그 사람 손에서 나오는 세균이 또 그 사람의 맛을 내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맛이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이거 삼배 담아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두 분이 시작하셔야지 우리 딱 할 수 있어. 아, 여기도 삶아 왔대 벌써 저렇게 깨끗하게. 아, 우리 조아님께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그럴까? 이렇게 덮을까? 이렇게 넣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겠다 그럼. 이거 같... 이거 씻어야 되잖아. 왜? 안 씻어도 돼요? 쌀을 위에다가 덮어야 되잖아. 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누를게. 예? 제가 누를게. 다른 거. 태영 언니, 조한 오빠. 하나 내가 물이 끓어요. 아니 저기 하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만 오빠가. 조한 선생님. 이 쌀 어떻게 쌀리드 김 선생님? 쌀 아직이요. 쌀리드 김. 쌀리드 김 쌀 이거. 응.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물 담아서 이제 들어드릴게요. 삶아야지. 조금 더 팔팔 끓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그다음에 이거 쌀 넣는 거 아니야? 어? 네 오빠 이거 3시 14분에 이제 넣으시면 돼요. 오빠 이거거든요. 또 조금 불타는 거 아니겠지? 쌀. 잠깐인데 뭐? 아니 요거 좀 반만 더 해야 돼요. 요리야. 거의 끝까지. 이거를 근데 집에서 했다고요? 응. 이 과정을? 그치? 어? 집에 있는 걸로 가스로. 와 이거 어떻게 해? 난 크림 타올로 했어. 아 이거를? 오빠 거 안 먹을래. 근데 좀 오래 조금 뜸들이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50분 딱 치면 되겠다. 언니 하나 더. 어? 여기다가 삼겹살 꺼먹으면 맛있겠다. 바로지. 진짜? 바로지 바로. 어, 저기도 있네. 와 우리 삼겹살 우와 여기도 진짜. 시간 볼게요. 불 세요. 여기서 45분 50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4시에 뺄게요. 20분이거든요 지금. 더 할까요? 해보고 4시 10분. 맛 한번 봐. 혹시 너무 안 됐으면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15분 끝나고 더 하는 건데. 끝나고 또 뜸 들여야 되니까. 4시 40, 35분에 일단 해놓을게. 네? 아니 아니 4시 10분에 한번 확인. 한 위아래 뒤집고. 어, 10분에 뒤집고. 그리고 상태 보고 위에. 조금 더 꼬들어 너무 꼬 안 꼬들어지면. 좋아. 다시 하고 20분 뜸 들이고. 그럼 다음 막걸리 먹자 이제. 오빠 이제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뺄게요. 어 얘도 잘 됐을 것 같아. 저기만 봐. 됐어. 됐어. 예. 우리가 기다리니까 좋네. 오빠, 오. 됐다. 오,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좀 이제 뜸 들이면 될 것 같은데? 언니 먹어봐요. 보석 같지 않니, 이거? 저 밥은 엄청 좋아. 그치? 대박, 그쵸? 우와! 우리 라면 이 좀 엄청 맛있네. 얜 됐다. 아, 얜 됐어요, 오빠. 이제 뜸 드릴게요, 불 끄고. 오라이 잘 됐다. 그럼 우리 이제 저 좀 있으면 이제 저 이제 퍼고 해야 되잖아. 이거 저거. 하고 이거 내가 씻고 오빠가 저거 이제 이거 한번 봐줘요. 어떤지 상태. 일단 그 그릇 갖고 올게. 안 좋으면. 그거 그대로 이쪽으로 해. 갖고 오면 돼. 이거 먼저 필게요. 오빠 이거 같이 해주세요. 오케이. 되게 먹어가지고. 우와. 진짜 무거운데? 여기다가 넣고 네. 우리 역할 아니 아니야 일단 보세요. 와 일단 하나
지금은 안 떨어져. 우와! 대박이다. 여기 스팀팩 마사지. 스팀. 이렇게 해서 말 열기를 식히는 거죠. 시차각 해야 돼 얘를. 근데 수분 안 날아가게 덮는 건데. 말르면 빠른 시간 안에 펴서. 그렇지 식히는 거지. 자연에 그냥 말리는 거야. 뭐 선풍기 켜서 되는데. 바람 불어서 계속 발로 붙어 있고 이쪽. 아 뭔가 이렇게 뭐 있어 보인다 우리. 아 이게 힘든 일이었구나. 또 몇 분 기다려야 돼? 한 시간. 한 시간? 다들 재밌다. 그래도 같이 하니까 재밌다. 혼자 할 땐 진짜 지루해 죽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이러면 다 마르지, 이 정도 쓰면. 다 식었어요, 이제. 너무 덮어놔서 이게 지금 열기가 안 나간 거야. 적긴 젖었는데 너무 덮어놓으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땡큐. 대박. 두 개니까. 아, 잠깐. 이게 두 개 여기. 빨리 식었다. 오빠 근데 우리 키로수 모르잖아요. 뭘 대충으로 할 거예요? 대충 눈치 보고. 누룩도? 아니 한 모르겠다. 비슷하게 넣고 어. 누룩도 비슷하게 사사사 3으로 나눠. 조금 따뜻한데. 그러니까 좀 뜨거워 아직.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니까 여기도. 근데 시간이 없지. 이 정도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물을. 그냥 갖고 올게. 누룩을 나도 좀 뿌릴게. 아, 오케이. 이건 3분의 1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물 얼만큼 넣어야지? 물 이거 1:1 넣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5개 넣자고. 10리터만. 오빠 쓰자고 했잖아요. 다 식으면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다 치대면. 물을 15kg 생각을 하고 일단 한 10kg 넣고, 10리터 넣고 그때 상황 보고 그리고 조금씩 더 넣고. 너무 물기 많으면 그러니까 그것만 많아. 원래 12 정도인데 오빠가 너무 물 많으면 안 되니 10으로는 일단 다 나누고 거기서 물이 모자라면 싶으면 조금씩 넣기로. 이게 2잖아요 거의. 이거 2.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따 2씩 1씩 넣고 그죠? 오케이. 그럼 6. 얼른 밥 먹는데.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어? 응. 오케이. 아 비빌까요? 예스. 와. 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야 되나? 아직 따뜻해. 어때요? 괜찮아요? 좀 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 물 많아. 많아요? 아니, 조금만. 아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들어. 눌러야겠다. 누룩. 오케이 오케이. 발로 밟아도 되는 거야. 진짜요? 그걸? 이거 발로 밟을 수 있어. 이거 먼저 넣을게요. 네, 넣어주세요. 이거 똑같이 이거 비빌 수 있어? 네. 비벼줄 수 있어? 네, 이렇게. 똑같이. 이게 시간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밑에가 바닥이 탁 눌렀을 때 아직 얘가 아, 그럼 얘가 떡처럼 되는 거야? 떡처럼? 눌러? 아, 아니, 병에. 초밥. 네, 병에. 아. 이제 항아리에 넣어야지. 빵 끝. 뭉쳐있네? 그런가 보네.
아,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거 찾아 이거 지금 시작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것도 한 시간 해. 해야 돼요. 진짜요? 거의 40분. 드라마 한 편이래. 이게 이렇게 잘 붙어야 돼,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걸 으깨는 게 더 힘들어. 이건 와, 이거 진짜 뭉쳤다, 이거. 이렇게 뭉치면 안 되는 거죠? 어, 아니, 이게 이 쌀이 혼자 이렇게 있잖아. 이게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혼자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게 뭐야? 아니, 덩어리가 덩어리가 안 섞여 있잖아, 이게. 아. 동아리? 아, 이제 덩어리. 아, 이 좀 쉬어야 쉬어. 열어봐. 계속 손만 써. 도자기부터 애들 밥 중 손만 써가지고 진짜 손 나간다. 일단 된 거 같아, 이 정도면. 내일 팔 못 쓸 것 같아요. 한 번 된 것 같아요. 야, 줘봐봐. 내가 그거 해볼게. 그거 가져가봐. 아, 진짜 좋다. 바꿔도 되겠다. 어, 좀 약간 틀리지, 색깔이. 우리가 좀 허해. 아, 이거 어떻게 줘? 저거 갖고 와봐. 이, 아, 이게 양이 더. 그러니까. 야, 너 그만해, 너도. 에이, 이제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세 개를 합친다고? 네. 어디다? 장독대 이제 넣어야지. 장독. 같이 넣으면 돼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혼합설 것 같아. 우리 손에. 내 말이. 손맛스. 어라. 어때? 쳐봐. 그치? 어, 역시 탈진. 그치, 바닥 떨어지긴 하지, 이제. 거기를 만들어봐, 초밥. 그쪽도 됐네, 조금 됐다. 바닥에, 손 바닥에 이제 밥풀이 없는 거야. 먹어봐. 아니, 만져보라고. 어, 찰려진, 어, 와, 이거 이 정도 완전 찰진데? 그럼 이제 담자. 네. 항아리 가져올게요. 오케이, 버디. 맞을 동의하네. 이제 들어갑니다. 오, 예. 우와, 오빠 도울게요. 이거를 좀 들어서 도와. 아니야, 괜찮아. 어,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왜? 나중에 있어. 이렇게 제껴만 주면 돼. 손을 닦았으면. 응. 그, 끝난 거예요? 어. 왜요? 아. 그렇대? 왜? 그 손 맛이 계속 전해져야 되나? 다른 게 들어가. 이 항아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진짜 예민하다. 얍, 얍. 핸드폰 여기 하나 주면 줄까요? 아, 춥다. 예. 도와줄 수도 없고 미치겠네. 어, 도와주고 싶어. 그거 들어봐,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형 해보라니까 이렇게 나보라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어. 옆에 아니, 붙으면 저거 안 되거든. 그릇을 다 들어서 이렇게 구멍에 넣으라고. 왜요? 왜 옆에 붙으면 안 돼? 거기 나중에 이렇게. 발효할 때 잘못하면 걔 한 하나 튄 게 곰팡이 싸운다 그래. 아. 어머 어머 어머. 튀니까 어, 우리가 눌러놔야 일부러 돼가지고. 일부러 눌러둔 거. 아, 어차피 한참 걸려. 마지막 거만 하면 돼. 자, 들어와 봐. 그러면 이거 좀 같이 들어주세요. 여기 들어와 봐. 이거 분양 마치고. 옆에 안.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빨리 되잖아. 오늘 빨로. 아. 이거 담다가 하면 손 당하겠다. 담다가. 아, 나 성질 급해갖고. 조심. 담다가 나 지칠 때. 담다디다. 세월이 나오네. 자, 이거 하나 옆으로 누르면 되잖아, 이제. 와, 와, 금방 되잖아. 오빠 그거 눌러주세요. 아니, 진짜 옛날에 정갓집 만면을 태어났었어야 되네, 정아 씨. 야, 턱 좀 길르고 장난 아닐 건데. 둘, 셋. 어머님. 저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 애병이잖아.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고. 어, 이렇게 꽉 넣어도 돼? 딱 맞네. 딱 맞아. 우와. 거기 있는 찌꺼기 조금 잘 그거 해주시고. 누룩을 비빈다는 거 아니야? 네, 누룩 넣어서 비벼야 일단. 돼요. 그쪽도. 아, 잘해.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줄 알아. 오케이, 다 하세요. 비비세요. 여기서 힘 빼. 네. 그래서 옆에를 누른다. 뭘 누른다? 옆에를, 이걸로 이제 옆에를 테두리. 아, 가슴대리를? 곰팡이 짜서 가야 돼. 그리고 여기 이 항아리랑 이 쌀이랑 그러면 옆에가 가려고 되면서 띵긋한 층이 생겨서 여기서 쪼고 싶으려고. 어디요? 여기서 부탁해. 여기 빼고. 자, 됐지? 됐습니다. 와, 수상하리. 고생하셨습니다. 와, 뭐. 그거 천에도 덮어야지. 그니까. 우리의 첫술. 그니까. 그럼 뭐. 뭐야, 수상 말해도? 또 사우디 아저씨가 됐네. 아, 사우디 왜? 사우디 아저씨잖아. 아 정말. 몇 월 며칠? 오늘? 오늘? 30일. 9월 30. 9월 30일 6시 50. 걸리라고 써요? 이렇게 할까? 희망에 우리가 좀 맛있게 담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으니까 희망에 막걸리? 아, 너무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 올드예요. 추워졌다. 우리의 첫 막걸리니까. 지붕 넘버원 그냥 어때요? 응? 지붕 넘버원. 난 괜찮아 그냥 원. 첫 번째는 싫어? 지붕 첫 번째? 응. 좋아요. 그래 아 지붕 첫 번주. 지붕 첫 주. 지붕 첫 주. 더 줄여? 둘 주. 그러면 나중에. 지붕 첫 주 5%. 아 도수가 5%일 것 같잖아요. 그거. 그래. 지붕 첫 주. 지붕 첫 주. 그냥 지붕 첫 주. 도수 한 지붕 첫 주 12%를 위하여. 어디다 붙여요? 여기 앞에만? 날짜도 같이 적어. 적어, 날짜 적어야지. 날짜 적어. 날짜를 안 적었어? 날짜 적어야지. 아니면 다른 거에 옆에 해도 돼요. 그래. 완성! 잘 됐으면 좋겠다, 얘. 네. 잘 되길 바란다. 얘를 어떻게 또 이제 사우디 아저씨 빨리 사우디로 가야지. 사우디 아저씨. 아, 둘 때도 없는데? 뭐. 어, 손잡이도 없어. 어떡해. 하나. 오빠 이거 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오! 무겁지? 무거운데? 어, 머리 나가는 거 아니야? 손잡이도 없냐? 잠깐 열고 안으로? 빨리 가면 안 될까? 그래. 예. 네. 아, 이거 좋다. 안으로 넣는 거구나. 왜 이렇게 좋아? 어디로 가지, 참? 저기! 발효실로 가야 돼? 숙성실로 가야 돼? 발효. 어, 이거 무슨 체육대회겠는데, 연예인 체육대회? 막걸리, 막걸리 좀 들고. 이겨라! 아무나! 왼발! 이겨라! 왼발! 왼발 이러지. 25도 맞춰주시고 Alright. 숨 다 벗고 들어가야 돼? 아니 그냥 숨아 너 프로그램 위로 올려? 아니 밑에 여기가 몇 도? 20도인데 25도 올려야 돼 싸야 되니까 따뜻하게 맞아, 올려야 되나 얘를? 담요도 싸야 돼 담요로 온도를 올려야 되나? 담요? 갖고 올게. 우리 있어요? 여기에? 몰라. 담요가 어딨지? 5도 차이니까. 그래도 뭔가 뿌듯하다 그래도. 그래도 뭔가. 어? 운전선. 뭔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말이야. 저거를 온도를 좀 높였어. 어때? 여기에 25도. 헤이 담요. 캐시미어인데? 아니 딱 맞을 것 같아. 5도 차이니까. 이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진짜? 내 옷으로 해, 내 옷으로. 아니. 아니, 한번 귀엽잖아. 이거 올렸으니까. 아, 귀엽다. 그치? 초록색으로. 응. 응. 이렇게 안 보이게. 안 덮여. 아, 예. 이거 안 덮여. 덮여. 아, 아. 장난해? 해봐. 한번 해보자. 위에다가? 응. 유리야, 여기 잡아봐봐. 네. 참, 그거 누님 거 손 많이 가네, 정말. 그거 안 돼. 뒤에, 저쪽. 아니, 나중에 열기, 열어보기 힘들잖아. 귀엽잖아.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있으면 아 너무 귀엽다 그럼요 아 오케이 알았어